근데 이 김염이라는 사람은 실제 한국 사람입니다. 내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다 라는 얘기를 해요. 앱에서 이제 잊혀진 영웅에서 가장 초반에 다루고 있던 인물이고요.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인물은 이제 이총산이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. 이분은 일본에서는 당시에 제2의 안중근이다라고 대서특필이 돼요. 그리고 실제 이춘상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20대, 30대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싶은 거예요. 전 세계 무대에 딱 서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 국가와 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